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기법은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이에요. 수강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을 뽑을 정도예요. 그래서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이 조금 동영상으로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시엔나라고 하는 것은 색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 하나를 가지고 작품을 할 건데 먼저 이제 밑에다가 로시엔나 색상을 먼저 칠해줄 거예요. 지금 현재 반지에는 채수 한 번, 아크릴 물감 한 번을 먼저 칠해놨어요. 여기 위에다가 로시엔나 색상을 짜주시고요. 먼저 연한 색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 일반 색상 칠할 때보다 물을 조금 많이 섞어주세요. 조금 넉넉히 섞어주셔서 무르게. 여러분들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너무 넓은 범위를 칠하지 마시고요. 조금 짧게 칠해주세요. 그래서 붓에 있는 물감을 다 칠해주세요. 다 전체적으로 기포가 안 생길 정도로 칠해주시고 이거를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붓자국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곡선으로 주셔도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라인에 딱 맞춰서 직선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붓자국이 나는 이유는요, 이렇게 안 좋은 붓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붓자국이 나요. 그 다음에 힘을 너무 많이 줬을 때도 안 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힘을 빼고 위에를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붓자국이 안 남아요.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항상 붓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 붓에 있는 정도 살짝만 칠해주시고 바로바로 예, 정리를 해서 넘어갈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여기 붓이 가면 붓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한번 갔던 자리 다시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하게 한번 칠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색상이 다 말랐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번개 모양, 이런 모양을 조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라인을 그릴 때는 일자가 아니라 하나는 짧게 하나는 살짝 길게 해서 평행이 돼도 안 되고요. 가지가 너무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해줘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되면 이렇게 그려놓고 된 다음에 작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번개 모양을 낼 때는 세우는 게 아니라요, 눕히세요. 이렇게 제 손 모양을 잘 보시고 눕힌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굵기가 똑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걸 하실 때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떠요.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굵기가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번개 치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모양이보다는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우리가 그 깃털로 라인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깃털이 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길게 잡으세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잡으시면 힘이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뒤쪽으로 잡고 누르고 살짝 세우고 누르고 세우고 눌렀을 때 살짝 굵게 나오는 거고요.
들었을 때 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말을 한다거나 숨을 쉬는 것보다는 숨을 일단 딱 멈추시고 하시면 손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연습을 하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번개 모양은 조금 잘못 나와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줄 선을 그려주는 거는 한번 잘못 나오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신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다가 니타르다를 칠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워져 있는 거, 뭐 잡지꽂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니타르다를 많이 칠하면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니타르다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칠해줄 거예요. 항상 니타르다를 칠하는 거는 니타르다 양이 중요해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칠해주고 나면 어느 부분은 많고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로로 한번 해주시고 세로로 한번 다시 니타르다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 칠해진 부분이 없도록. 자, 그 다음에 로시엔나를 칠해줄 건데요. 물은 안 섞어요. 이거를 칠해줄 때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면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번개 모양을 줄 거예요. 번개 모양을 줄 때는 항상 모서리에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에서 한번 줘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서리에 준 다음에요. 소프트 붓으로. 자, 이거를 한번 쓸어줄 거예요. 위에서 살짝 쓸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너무 힘을 줘서 하면은 다 무늬가 없어지겠죠. 세로로 한 번씩 주셔도 괜찮아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 번씩 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무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니타르다하고 같이 문질러 주세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전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칠해 주세요. 이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칠해 주시고요. 금방처럼 다시 무늬를 한번 줘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넓은 면으로 해서 번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소프트 붓으로 다시 한번. 이거는 어느 때 가능해요? 니타르다가 안 말랐을 때 가능해요. 말라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이에요. 메틸알코올을 칫솔에다가 이렇게 담궈서요. 이거를 갖다가 터트려 줄 거예요. 터트려지죠? 이 터트려지는 거는, 니타르다가 안 말랐을 경우에만 이게 터져요. 이런 식으로 터트려 주세요. 이걸 스패털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인을 그려 줄 거예요. 이 라인을 그려줄 때는 브라운 색상과 번토 온보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쪽에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고 이것도 모서리에서부터 줄 거예요. 이쪽이 살짝 길어서 이쪽은 짧게 줬어요. 그럼 이쪽에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흰색으로, 그 묻어 있는 걸로 그대로 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묻어도 되고 안 묻어도 돼. 중간에가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이제 네킨을 붙여주시면 돼요. 리타르다를 칠해준 거는 말르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리타르다를 칠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킨을 붙일 건데요.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은 같은 비슷한 색상의 네킨을 골라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 무늬의 그 네킨을 붙여줄 거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오려놨어요. 그래서 오려놔서 한 겹으로만 해서 붙일 거예요. 근데 이제 붙일 때요,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이쪽으로 많이 나오게 붙여주고, 이걸 붙일 때 중요한 거는 여기 길이 옆에가 이렇게 삐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붙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마도파지를 칠할 때도 항상 가로를 한번 칠해주면 세로를 한번 더 칠해주세요. 그러면 안 묻은 데가 없죠. 살짝 고정만 시켜주시고요. 나머지를 전체를 다 칠해주세요. 항상 내가 가로 세로로 해서 할 때는 항상 가운데로 눌러주고 양쪽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가운데로 해주고 양쪽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 실링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실링을 해준 다음에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시면 웬만한 주름은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거는 나중에 사포로 문질러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 붙어야 되고요. 밑에는 풀칠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사포로 문질러서 떼내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고, 이 밑에는 이거와 연장된 것처럼 색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서 여기에 있는 색상들을 한번 골라서 짜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색상을 저는 이제 주황색하고 검은색을 브라운하고 이렇게 섞어서 해줄 거예요. 주시고 먼저 바탕을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상을.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한번 말리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땅처럼 무늬를 주는 거죠.
이걸 먼저 묻혀주시고요. 살짝 묻혀주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티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땅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색깔도 이렇게 같이 노란색도 한번 티핑해 볼게요. 조금 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진한 색을 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한 색을 칠해서 조금 전에처럼 티핑을 해주는 거죠. 땅처럼 이런 식으로 밑에는 연결된 것처럼 칠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르면 여기를 사포로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 네킨 붙이는 방법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마침 수강생이 해놓은 작품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위에다가 다른 야자수 그림을 붙였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옆에 테두리는요, 건토음보나 검정색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은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로시엔나 색상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색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응용 작품이죠. 로시엔나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바이올렛 색상으로 이제 해준 거고요. 이거는 약간의 블루톤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블루톤으로 해주는 거는 하늘색은 블루톤은 색깔을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색깔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에다가 살짝 회색을 섞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블루 색상과 바이올렛 색상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명했던 이 번개 모양과 깃털로 라인을 주는 것만 연습을 해 주신다면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이 네킨 공예 기법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